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 B 파트 탄수화물의 유용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학 중에서도 탄수화합물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용한가를 알아보는 파트예요. 먼저 탄수화합물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탄수화합물이란 거는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질소, 황, 그리고 할로제 17족 원소들이죠. 등의 원자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네요? 탄소 원자가 수소랑 결합하거나 산소랑 결합하거나 질소랑 결합하거나 뭐 17족 등의 원자랑 결합을 하면 우리가 이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화합물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많은 물질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많은 물질들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도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탄수화물의 종류는 수천만 가지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수만 가지의 새로운 탄수화물이 발견되거나 합성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탄소화합물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뭐 비교적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화석 연료의 이용인데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용할 때 원유의 분별 종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원유가 뭘까요? 원유. 땅속에서 뽑아낸 정제하지 않은 아니한 그대로의 기름. 이걸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데요. 화석 연료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정제하지 아니한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서 분별 직류를 하는 거죠. 이 원유 탱크를 가열하면 여기 써져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끓는 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네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끓는 점을 이용한 물질의 분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류하는 거예요. 원유라는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은 거예요. 탄소수가 많은 놈들이 나중에 나온다. 탄소수가 적은 놈들은 빨리 나온다. 끓는 점이 낮을수록 위쪽에서 얻어진다. 끓는 점이 낮은 놈들은 빨리 얻어진다. 끓는 점이 높은 놈들은 나중에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오는 것들 모두 다 혼합물이다.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범위로 돼 있겠죠? 딱 일정한 끓는 점이면 딱 하나만 써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유의 분별 종류란 거를 이 원유를 가열한 다음에 끓는 점을 이용해서 이 물질들을 분류해내는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놈들일수록 나중에 나오는 거고, 탄소수가 많다. 위에 있는 놈들은요, 탄소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끓는 점은요, 위에 있는 놈이 끓는 점이 낮다. 아래에 있는 놈은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늦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나오는지를 일일이 다 외우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는데, 내신 볼 때는 외우시고요. 개념을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LPG가 중요하고, 나프타가 중요한데요. LPG란 게 뭐의 약자일까요? L이 liquefied 그리고 PG가 페트로늄 가스라고 해서 액화석유 가스를 뜻해요. 여기서 나오는 놈이 두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는 놈. C3H8 프로테인. C4H10 뷰테인.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얘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얘들은 액화석유 가스고 원유의 분별 직류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나프타. 왜 중요하냐면 나프타를 이용해서 이따가 배울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기억해 두시면 돼요. LPG는 액화석유 가스고 C3H8 프로테인이 있고 C4H10 뷰테인이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탄수화합물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탄수화합물이 다양한 이유에서도 배우는데요. 이거는 이제 뒷단원들이랑 되게 연계가 된 내용이에요. 루이스 구조에 의하면 탄소 주변에 이렇게 4개의 원자과 전자는 4개의 점으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를 4개 가지는 14족 원소고요. 루이스 구조상 이렇게 점이 4개 찍히는 걸로 봐서 네 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 결합도 배우고 루이스 구조도 배우셔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냥 이 말을 통째로 외우세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를 네개 가짐으로 다른 원자 네 개와 공유 결합을 할수 있다. 네 개의 공유 결합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세 개가 찍힌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보다 덜 다양하겠죠. 제가 단순하게 그냥 그려보면 탄소는 이렇게 네 개의 단위 결합 가능하고요. 질소는요, 세개 가능하고요. 탄소는 중간에 이중 결합 이렇게 섞여도 되는 거죠. 질소도 이건 돼요. 그리고 탄소는 삼중 결합 되고 이거 되고 질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는 양쪽에 이중 결합 되는데 질소는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벌써 봐도 탄소가 더 다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를 가지니까 아주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다양하더라. 이런 식으로 넘기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탄소화합물의 특징, 뭐 유용성, 원유의 분별 종류, 다양한 이유, 뭐 이런 것들 배워봤고요. 이제는 그러면 그럼 탄소화합물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탄화수소를 배우게 됩니다. 탄화수소는 얘도 탄소화합물에 속해져 있는 거죠. 속해져 있는데 C와 H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예시 보세요. 다 죄다 C랑 H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 이건 공통 특징이에요.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는 거고, 여기 예시 기준으로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모든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는 무극성 분자예요. 현재는 지금 무극성 분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물에 녹지 않는 무극성 분자구나. 극성 분자는 물에 녹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탄화수소는 연소 시에 CO2랑 H2O가 발생한다. 뭐 에너지도 있지만 얘네들이 중요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의 연소식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미리 외워두세요. 제가 여기 적을게요. C랑 H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C는 M계, H는 N계 있는 탄화수소를 연소시킨다고 하잖아요. 연소란 게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잖아요. 산소 앞에 이거 M이에요. 아이고, 지우고 다시 써야겠다. M 플러스 4분의 N O2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놈은 M계 CO2, 나오는 놈은 2분의 N계 H2. 이러면 탄화수소의 연소식이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이 M이 3이고 N이 8인 걸 알면 계수를 다 맞추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3이고 이게 8이니까 2 해서 5가 되는 거고 3이고 4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계수를 다 알면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양적인 관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탄화수소 연소식 꼭 적고 공부하도 외워놓으세요, 미리. 자, 방금까지 말한 게 잠깐 샜지만 탄화수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고, 그럼 그 탄화수소에는 어떤 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그리고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얘네들이 두 번째. 중요도로 따지면 뭐다 중요해가지고 세개다 외워놓는 걸 추천하고요. 특징으로 보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 얘거든요? 여기 옆에 그림 그려져 있는 놈들 다 메테인이에요.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제가 안 되는 그림 필려고 그리면, 이렇게. 정사면체죠? 정사면체처럼 보이죠? 이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또 중요한 게, LNG의 주성분이다. 아까 LPG는 설명해 드렸는데, LNG는 설명해 드리지 않았죠? 이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는 이제 화석 연료의 일종이에요. 얘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인 거고, 아까 말했던 LPG, 페트로늄 가스는 석유 가스잖아요. 걔는 매장되어 있는 원유를 가지고 와서 분별 증류를 한 놈이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LNG는 그냥 매장되어 있는 놈, LPG는 매장되어 있는 원유를 가지고 와서 분별 증류를 해서 얻은 놈. 오케이? 자, 어쨌든 이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랍니다. LNG, 메테인, 메테인, LNG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과 뷰테인, 아까 나왔던 놈들이죠. 어디서 나왔죠? 원유의 분별 증류 했을 때 여기서 외우라고 한 이 두 놈이잖아요. 원유의 분별 증류를 통해 얻은 액화 석유가스죠. 얘 같은 경우에 무색의 기체이고요. 공기보다 무거워요. 이 벌써 메테인이랑 다르죠. 공기보다 무겁고 얘네들은 LPG의 주성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얘들이 LPG, 얘가 LNG. 천연가스, 석유가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옆에는 제가 프로페인의 그 구조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C, C, C 있고 나머지 다 단일 결합으로 H가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뭐 뷰테인은 제가 그려놓지 않았지만 대충 예상이 가시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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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나머지 짝대기에 다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뷰테인, 그리고 방금 본 게 프로페인. 자, 뭐 계속 설명을 해서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메테인과 이제 프로페인, 뷰테인 구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혼자 보시면서 뭐 캡처를 해놨다 보시던지 아니면 혼자 적어서 보시던지 꼭 확인해주세요. 얘는 LNG의 주성분이고요. 얘네 둘은 LPG의 주성분인 거고요. 메테인은 공기보다 가볍고요.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은 공기보다 무겁고요.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로 쓰이고요. 프로페인이랑 뷰테인은 주로 상업용 연료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인 줄 알았는데 좀 참고자료가 하나 더 있네요. 창고라고 돼 있고 LNG와 LPG의 저장, 운반 및 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니까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고 쳤을 때 기액고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놈이 운반을 할 때 편할까요? 어떤 상태가? 기체의 상태에서 운반하는 게 편할까요? 액체 상태에서 운반하는 게 편할까요? 고체 상태에서 운반하는 게 편할까요? 저는 액체 같아요. 운반하는 용기에 맞춰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체보다 더 이제 뭐야, 응집돼 있는 거니까. 맞죠? 액체가 가장 운반하기 편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는 그냥 전제입니다. 액체가 운반하기 편하다. 그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기가 막힌 뭐 그림을 그릴게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끌녹기액.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뭐냐면 끓는 점이고요, 녹는 점이고요. 끓는 점보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된다 해서 위쪽에 기예요. 그 다음에 끓는 점보다 낮고 녹는 점보다 높으면 이거는 액체니까 액이에요. 그 다음에 녹는 점보다 낮으면은 무조건 고체니까 고체. 그래서 끌록 기했고, 이 순서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저는 상태 변화 문제가 나오면 풉니다. 끌록 기했고입니다. 자, 이걸 왜 그려놨냐면 메테인 보세요, 메테인. 끓는 점 몇 도죠? 마이너스 162.0도예요. 엄청 낮죠? 끓는 점이 엄청 낮아요. 근데 아까 제가 액체가 운반하기 편하다고 했잖아요. 메테인을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하려면 끓는 점보다 내려가야 되겠죠? 끓는 점보다 내려가야지 액체가 나오니까. 근데 메테인의 끓는 점이 162.0도네? 마이너스 162.0도래? 그러면 마이너스 162.0도보다 더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되게 힘들겠죠. 초 냉각을 해야지 메테인을 액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런데 LPG의 이제 프로페인, 뷰테인 놈들을 봐봐요. 끓는 점이 어때요? 마이너스 42.1도, 마이너스 0.5도죠. 메테인의 끓는 점을 보다 얘네를 보니까 어때요? 높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뭐 뷰테인 기준 마이너스 1도 만들기 쉽잖아요. 살짝만 냉각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같은 애들이 액화시키기 쉬운 거예요. 특히 이 뷰테인이 쉬운 거죠. 뷰테인이. 프로페인이 좀 힘들겠다. 프로페인. 메테인은 안 되는 거. 프로페인은 힘들 것 같고요. 뷰테인이 쉬운 거죠. 얘가 봐봐요. 상대적으로 둘 다 메테인보다 쉬운 건 맞고 뷰테인이 쉬운 게 맞아요. 마이너스 0.5도보다만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라이터 이런 거 있잖아, 라이터. 라이터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이 뷰테인이에요, 뷰테인. 액화된 상태죠? 액체 상태잖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LPG가 비교적 끓는 점이 LNG보다 높기 때문에 액화시키기가 좀더 쉽다. 메테인을 액화시키려면 초냉각을 해야 돼서 어렵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괜히 좀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